자, 채빈이 시작하겠습니다. 크래크 딱. 크래크 딱이다. 길 딱 써줘요. 크래크. 어, 플레이어 히스터볼. 어? 티처 원로 받았는데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이래 답 듣고 싶어. 듣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o does he double? 어, 뭐야 저거. Do hit the ball. 어디가 틀렸게? 글쎄요. 아니, 이번 과정을 하면서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도, 읽기 연습할 때도 너한테 얘기했고. Does who hit? 아. 읽기 연습할 때도 얘기했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 해설할 때도 얘기했고. 네. 지금 또 얘기해야 돼? 아아아아 해설할 때 두 번 얘기했어. 해설할 때 두 번. Does he 아하. 어? 아하. 얘가 뭘 타놓고 가고 싶어? 아니요. 어, 타놓고 아니야. 가고 싶으면 얘를 타놓고 가야 돼. 뭘 타놓고 가야 되는 말이야. 얘 후를 타놓고 가야 돼. 아니야. 어? 묻는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이 어르신이라고요. 어? 어르신 자꾸 타놓고 다닐래 너. 어, 어르신 빨리 죽으란 말이가. 어르신 언제까지 살아있을 건데. 언제까지 살아있냐고? 계속 살아 계시는데요. 아이. 어? 무슨 자꾸.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문장에 얘가 지금 뭐라고요? 얘가 문장에 주어라고요. 예. 누가 한 선수가 뭐 한다? 히트. 친다.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궁금하다고 하다시 앞에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주어라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튀어나가거나 순서가 바뀌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내가 몇 번째 얘기한? 다섯 번째 얘기한다! 대박이다. 와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hit the ball? 했더니 어, player hits the ball. 그 피처는 노트에 먼저 피처. 그러니까 저 원래 티처 썼는데 쌤이 그 뭐지 틀린 것 같아서 다시 썼는데 피처 해줘 주세요. 그 엄마도 가져오래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pepper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to the gr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A b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a b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땅으로 아 왜 이래? 땅으로. 오케이. 그래서 What falls? What? What falls? What falls? 어라. 어? What does? 아니요. 그거 뭐? What falls? What falls? 저도 그런데. 오케이. 드디어 이제 채빈이가 아유 예의를 갖췄구나. 예? 응. 뭐라고 물어봤더니 저 예의 없었어요? 어 그동안 맨날 어르신 타놓고 다녔잖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falls to the ground? 대답이 Wh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To the ground라는 대답 듣고 싶어. 어디로 방광이가 하나의 방광이가 떨어지니 영어로 바로 해보세요. Where falls 그리고 where falls up at that 어 A A로 이렇게 글쎄요. 클래스 카드 A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지 않을까요? 어? 이렇게 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 어디가 틀렸게? Where does a bat fall? 헤이, 정작 타놓아야 될 땐 또 안 타는 거야? 아하.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Does
하다시 더즈.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인 이유는 어벳이 주어인 어벳을 안방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야? 히, 쉬, 잇 중에 하나인 잇이네. 네. 그럼 하다시 속에 더즈 숨어 있어야 되겠네. 그럼 물어보는 문장할 때 더즈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어? 주어 앞으로 가줘야 될까? 주어 앞으로. 네. 어? 네. 그럼 또 타넘어야 될 때 또 안 타넘어요? 예. 네. 아이고야. 그 다음?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그래서 run and pick up the bat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너 뭐하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o you do? 어떤 거?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니가 묻는 말 할 때 do you를 만드네요. are you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그래서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 뭐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are you? What are you? 그렇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re. 오케이. 누가? 나는 뭐다? bad boy이다. 비동사 are니까 비동사죠 그냥. 네. 그 다음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being a bad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무엇이 힘든 일이니? 영어 표현 what it's hard work. 오케이. 안방 길어봤자 elevator.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고 똑같지 않아? 예. 안방 길어봤자 it. 방금 전에 문장에 뭐가 궁금했어? 주어. 주어가 궁금하니까 묻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이나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순서가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ne 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With heavy boxes up 40 stairs. 오케이. 그래서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다. 예. 아, 너 뭐 했어 월요일에? 어, 월요일날 뭐 했니 너 월요일에?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id you do on Monday? 유엔 잘 기억하고 있네. Ahead. 오케이. 좋아요.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잠깐만, bases. 잠깐만. I had. 그 다음 뭐? To clean all the bases. 오케이. 그래서 all the bas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너 뭐 청소해야 됐었니? 너는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영어 표현? What did you have to clean on Tues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on Monday? Tuesday. What did you have to clean on Tuesday? 했더니 대답이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Okay, 그럼 계속해서 Wednesday, I filled up. Wednesday, I filled up.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I love my job.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Is은 뭐 되시웠어?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bad boy 되는 것은 있는 일이다. 오케이. 아야. 아유, 갈군 보람인데. 갈 것. 잠깐 책상 안 했어 아직 쓰기. 플레이어 hit the ball. The bat holds the ball. The crowd cheers. I run and pick up the bat.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One day I carried a heavy boxes of fully stairs. Today, 야 월 요일 이름은 대문자로 문장에 어디 쓰더라도 대문자 써야 돼. 왜 벌써 많이 넣었어?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총 두 개 틀리셨습니다. 근데 무척 중요한 거 틀리셨네요.